잠깐이로구만. 그 친구 그 장가 간다고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. 사장님도 아, 남의 일이니까 그렇죠. 당사자들이 어디 그렇습니까? 저 크면 아주 이쁘겠어요. 갓난아기인데도 이목구비가 반듯반듯하고. 알지? 미쓰리 집안이 인물 집안이라는 거. 아,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리자던 건 아니었는데. 아, 저, 그 얘기 못 들으셨죠? 뭐? 서 선생님 얘기 말인가요? 예, 사장님. 저 서 선생님이요. 당분간 출근은 안 하시고 어딜 좀 다녀오시겠다고 전화하셨어요. 아니, 이 친구 이거 아니, 또 옛날 버릇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? 아이고, 무슨 말씀이세요? 저 읽을 것, 쓸 것 잔뜩 싸가지고서 말이야. 아, 이거 바닷가건 산이건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콱 처박히면은 아, 이거 소식도 못 전하게 그냥 콱 끊어버리는 거 그런 버릇 말이야. 새 번역권을 잡으셨으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아, 저 미쓰리, 그 전화 온 게 언제야? 어디로 가는지나 알고 있어야죠. 걱정할 거 없어요. 혼자 좀 있고 싶어 그러니까.